날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택배 받아서 다음 주에. 오늘 미시즈 간장 참해 보이지만 내공이 만만치 않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바라보는 미시즈 간장. 아니 이건 기저귀? 최저가 검색을 시작하는데. 저기 그냥 뭐 근처 마트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더 싸거든요. 아, 싸요? 네. 싸봤자 얼마나 싸다고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많이 싸요. 그래서 직접 사실 검증에 나선 제작진.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저귀와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한 결과 무려 6,200원이란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났다. 차이가 많이 정말 나네요. 인터넷보다 싼 데가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인터넷보다 싼데 있긴 있어요. 인터넷보다 싼 데가 있어요? 네네. 인터넷 카페? 이곳에 올라오는 판매 상품을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단다. 판매 글을 검색해 본 결과 실제 쇼핑몰 판매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했다. 무려 오프라인 마트와 두배 차이. 아니, 카페에서 사는 게 진짜 제일 싸게 사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아니요, 한 가지 방법이 또또 있어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처음부터 그거 알려주시지. 드림? 꿈꾸는 그 드림이 아니다. 드림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남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인터넷 용어란다. 드림으로 받으면 무조건 빵완 공짜다. 그냥 줘요? 드림에는 아기 용품 외에도 옷, 신발, 가전제품까지 그 품목도 다양하단다. 미시즈 간장 우리에게 드림 받은 것들을 보여주겠다는데. 다 드림해 주신 거고요. 이렇게. 우와, 많다. 요 매트도 드림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아기 옷부터 시작해서 커피포트, 심지어 냄비까지 이 모든 것이 드림의 위엄. 다새거 같아요. 네. 이런 그녀에게는 보물 1호가 다름 아닌 질겨찾기 목록이라는데. 최저가, 최저가. 각종 비교 검색 사이트를 찾기 쉽게 정리해 놓은 미시즈 간장. 와, 깔끔하다, 네, 10원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즐겨찾기 많이 하는 거예요. 깔끔해. 그날 오후 미시즈 간장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여긴 기차역? 아니, 날도 추운데 기차역엔 무슨 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갈 정도예요? 네,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따라가 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달려 그녀가 내린 곳은 경주. 아니, 100일도 안된 아기를 데리고 경주까지 무슨 아, 일로? 죄송했거든요. 어디세요? 저희 주차장이에요.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문의 남성, 다짜고짜 노란 박스를 꺼내는데. 아니, 이건 아기 옷과 꽃들. 이걸 사러 여기까지 온 것인가? 좀 있으면 애기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상 이제 대여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다가 이제 무료로 대여한다고, 대여해주실 분 있냐고 글을 올렸는데요. 아, 이것도 드림이에요? 네네, 드림이에요. 전혀 돈을 안 받으세요? 예, 무료로 왜요?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라 좋긴 한데 너무 크다. 아, 이거 또 너무 큰데 혹시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예, 택배로 해드릴게요. 아, 이제 저거 보려고 오신 거예요? 네. 저렇게 큰지 모르셨어요? 네, 원래는 가져가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네요. 네, 택배로 받아야 될것 같아요. 드림 받는 건데 뭐이 정도까지는 고생은 뭐 괜찮아요. 오늘도 한껏한 미시즈 간장 발걸음마저 가벼워 보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 기분이 좋네. 갑자기 너무 아기 좋은 옷을 기분이. 갈아입히기 시작하는데. 까꿍 여기 있네. 꽃가 옷 입고 늠름한 자태로 누워 있는 아들. 아우. 머리까지 질끈 묶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열심히 셔터 소리 내며 사진을 찍는 미시즈 간장. 엄마, 엄마,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현재 100일 사진 찍고 있어요. 100일 사진이요? 네. 스튜디오 가서 찍지 않아요? 네, 스튜디오 가서 찍으려고 가봤는데요. 뭐 60만 원, 70만 원씩 너무 비싸더라고요. 셀프 스튜디오를 알아봤었는데. 셀프 스튜디오란 저렴한 가격에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란다. 그 금액은 단돈 25,000원.
그러나 그 돈도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시 간장. 옷도 갈아입히고 참 열심이다. 그런데 그때